전당대회 후보의 당대표 후보 네 분, 최고위원 후보 10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11분이나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또 당을 위하여 나서주신 25분의 후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분들 한분한 분이 우리 당으로서는 진정 소중한 자산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쌓은 자유, 민주, 공화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우리 보수의 보배들이요, 대한민국 자체의 인재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을 가감없이 피력하고 당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국민들로부터 마지막에는 인정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여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모을 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야말로 당의 큰 잔치가 되도록 후보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저희 비대위를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관계기관 사무처가 특히 절대 중립과 또 엄정한 당원 당규에 따르는 집행을 신신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홀하면은 후보들께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서 일에게 의심도 없이 공정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내었으면 합니다.